최근 홈플러스가 보험 회사들에게 고객 정보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었는데요.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를 가진 유통회사들이 직접 보험 영업에 나서면서 손쉽게 고객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최보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신 할인권을 마이롯데에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랜덤으로 발송해드렸는데, 롯데그룹의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롯데닷컴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고객 감사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저희 롯데닷컴 금융팀이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상품은 소호초사 동양생명의 플러스 상해보험이라고. 그런데 가입 내역을 찾아보니 회원 가입일은 9년 전이고 상품권 지급 내역은 흔적도 없습니다. 주지도 않은 상품권을 미끼로 수년 전 가입한 고객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닷컴은 텔레마케터 200여 명으로 구성된 보험팀을 두고 직접 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닷컴의 현재 가입 회원 수는 1,800만 명, 그룹 관계사 회원까지 합하면 2,000만 명을 넘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2,600만 명의 80%를 회원으로 가진 건데, 이들 대부분이 보험 가입의 영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보험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롯데닷컴과 롯데카드, 롯데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주력으로 보험 사업을 하는 계열사 중 가장 활발한 곳은 롯데홈쇼핑으로 소속 보험 설계사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홈쇼핑은 방송과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 희망자를 유치하는데 지난 한해 동안 보험으로 올린 매출이 1,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CJ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5개 홈쇼핑사는 모두 만여 명의 설계사를 두고 보험 대리점업을 하며 지난해 상반기 반년 동안에만 2,500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연매출로는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거느린 대형 유통사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보험 사업을 벌이면서 고객들은 스팸 전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